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도록 하죠. 마녀섬 3요? 전 마녀섬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자, 근데 디지몬 링크즈 일단 링크즈의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켰는데요. 지금 정신이 없네요. 아까 걔가 똥차를 내서 정신이 없는데 999개네. 자, 우선 저 디지몬은 쿠주아몬인 상태로 각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각성도 하고 이벤트 소개도 가볍게 들어가면서 알차게 한편 뽑아낼 생각이에요. 쪽쪽 뽑아내려고요. 자, 이번에 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나와있죠. 업데이트 권장 안내가 있는데, 업데이트 권장이 떠있길래 업데이트 들어갔는데 업데이트가 없더라고요. 네, 아이폰 X, 이건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거고, 저는 애플레이어로 돌리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파괴 힘, 정의의 마음, 이게 개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두 개가 더 개체가 됐죠. 이거 전부 다 설명에 들어가죠. 여기서 보지 말고 캡처를 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리더 스킬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 기존에 나온 리더 스킬은 단순하게 리더에 있으면 마법 공격력, 뭐 무슨 능력이면 무슨 능력 이렇게 대중소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리더와 종족이 같을 경우에 상승, 이렇게 조건 부여를 하면서 좀더 능력치가 올라가겠죠. 조건이 들어간 만큼 이질적인 부분으로 저번 캡처보다 리더 캡처보다 더 높은 능력치를 얻을 수 없게끔 바뀐 것 같아요. 댕댕이 찍을 때, 아, 참 오늘따라 어리광이 많아졌구만. 그리고 특효칩 판매 나왔습니다. 이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거 먼저 설명하고 왔어야 되는데, 포인트 2배, 4배인데, 이거는 이번에 나온 파괴 힘과 정의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배수로 늘려주는 칩이에요. CBA가 있고, 이 칩의 능력은 단순하게 이거 능력을 올려주는 것 외에도 약간이나마 보정을 줍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HP에 대한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죠. 아, 댕댕이 새끼 저거. 아, 자, 그럼. 아, 왜 자꾸 끊는 거예요? 잠깐만요. 간식 하나 물리고 왔습니다. 자, 아이, 찍을 때만큼은 조용히 해야지. 자, 그럼 이번에 새로 이벤트가 나왔는데, 파괴의 힘, 정의의 마음이라는 이벤트가 새로 생겼어요. 제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혹시 파괴의 힘이 따로 나오고, 3일 뒤, 6일짜리 이벤트니까, 3일 뒤 마지막 3일 정의의 마음이 나오지 않나 얘기했는데, 개소리였고요. 예, 한꺼번에 나왔어요. 파괴 힘 정의의 마음, 어떤 이벤트냐? 저는 초월 단계 깨지 않아서 뒤가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초월까지 있었지만 이번에 황제 등급도 있다고 합니다. 상급에서는 황제 드라몬 나오고요. 황제 드라몬 드래곤 모드가 나오고요. 초월에서는 황제 드라몬 파이터 모드가 나오네요. 황제 등급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 아래도 드래곤이죠. 얘는 메라몬이고요. 뜬금없이. 이걸 보려면 먼저 보상과 자세를 봐야죠. 보상 먼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별로 이렇게 보상이 나와요. 제가 돌아보니까 자세히를 보면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거 먼저 보죠. 이걸 돌았을 경우 얼마나 보상을 주는지, 특효칩의 배수는 여기 나와 있죠. 자, 초급을 깰 경우 4에서 2포인트. 그러니까 평범하게 컨티뉴 없이 깨게 되면 6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아래 거는 12포인트, 아래 거 30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월은 60포인트, 그리고 황제 드라몬은 컨티뉴나 호스트 같은 조건 없이 100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특효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특효 A급이 있으면 400포인트를 한 번에 얻는 거죠. 그럼 이 포인트가 얼마에 따라서 보상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황제도 50 정도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제 드라몬 드래곤 데이터 조합. 이거를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몇 번 자동 돌리고 바로 생방송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따라 요즘 좀 게임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문제도 있었고.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면은 드래곤 데이터. 이게 드래곤몬 데이터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이벤트의 메인 드래곤 황제 드라몬 데이터를 받는 건데, 후반부터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1500포인트마다 얻을 수 있고, 4만포인트 이상부터는 3000포인트마다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간 6일밖에 안 되는데 4만포인트 이상까지 올리는 건 스톤을 쓰지 않는 한은 스태미나 상으로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황제 드라몬 자체를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황제 드라몬 오메가몬 같이 융합을 하고 그 다음 시대는 저는 약간 좀 안 좋아해요. 아니, 역시 디지몬 하면은 내가 키운 거 한 마리만 딱 구체가 진화를 해야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도중에 융합하고 그럼 싫어합니다. 자, 보상을 보죠. 메인은 데이터 조각도 초원부터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7개를 얻으려면은 3개, 4개, 5개, 6개, 7개 각성이 안 된 상태로 진화시키려고 해도 11500포인트는 있어야지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럼 하나씩 보죠. 자, 클러스트 돈, 스톤, 링크 포인트 여기까지는 볼 거 없죠. 물리공격력 업 G, 이게 뭐냐. 이게 물리공격력 업 G는 특정 속성이 부여되는 뭐 강함계, 전자계, 심연계 이런 게 붙어있으면 부가적으로 능력치가 붙는데, 기본 100에서 플러스 150, 160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이거 노멀은 어디에 넣던 기본적으로 높은 능력치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특정 속성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적게 올라가는데, 속성에 올라가는 거랑 기본 거랑 중첩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업 G, G는 A, B, C, D, E, F, G 할 때 그 G예요. 저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특효칩이 A, B, C까지 보장이 됐고 B급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뜬금없이 G까지 나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전 D까지, A, B, C, D까지 나와도 문제 없을 거 보는데 좀 이벤트 짜게 나왔네요. 얼마나 올려주는지 이제 얻긴 했으니까 한번 보죠. 집으로 가서 위에 있는 공장. 자, 이걸 줍니다. 자, 아무거나 해. 자, 이 G를 줘요. G, A, B, C, D, E, F, G. 여깄죠? 100이 올라갑니다. 정말 쓰레기죠? 솔직히 말하면은 늘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 에, 저거는 당장 써먹기는 좀 쓰레기고, 너무 지금 파티가 좀 빡세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쓸모없는 거에 집어넣는 정도는 몰라도, 저거를 보장돼서 어느 포인트마다 몇 개를 준다. 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섯 개씩 넣어서 어떻게 진화시켜보겠는데, 지금 보시면 별로 안 주죠? 중복되는 것 자체가 없고 G만 그냥 준다고 써있는데, 이거는 크게 에, 그냥 남는 거 하나 주는 정도에 그 정도로 보고요. 분리 패치가 나왔습니다. 분리 패치는 아까 칩 슬롯을 개방시켜주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 뭔 헛소리냐 보시면은, 장착에 이렇게 먼저 캡처를 보죠. 캡처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레어 캡처 같은 계열이 있고 링크 캡처가 있는데, 링크 캡처로 캡처를 시킨 디지몬은 슬롯이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키운 애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가차 문발 게임으로 돌린 이런 디지몬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총 10개가 뚫려 있죠. 5개가 돼서. 얘는 이렇게 CD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분리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재료가 들어가요. 이게 두 개를 해서 두 개 될 건 몇 개가 됐건 CD가 필요하고 USB를 장착해서 재료를 통해 칩 슬롯을 여는 것 같은데, 그 재료로서 여기 나오는 거죠. 전 이건 몇 개가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라가 나오더라도 되게 좋다고 봅니다. 효율이 어디가 됐건 칩을 장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칩이 들어가면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이거 외에는 보상은 다 비슷비슷하죠. 네. G3개. G3개 하면 A, B, C, D. A, B, C, D, E, F, G. F까지 올라가네. F까지 올려서 뭐해. D가 나와서 C까지 올리면은 그래도 쓸까 말까인데, G는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은데, G 많이 주네. 많이 주면 뭐해 G인데. 일단은 드리스톤. 평범하게 플레이해서 나는 그다지 드래곤을 얻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협동전으로 해서 참가를 해서 일일이 돌게 되면은 포인트가 많이 생길 것 같긴 한데, 보통 스태미로 소모만 하지 참가를 거의 하진 않잖아요. 호스트가 깨질 때도 있고 난이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 거는 6일인데 우리 콩알몬처럼 한 30일까지 하면은 몰라도 포인트를 이렇게 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드래곤 차라리 교환권을 줘서 자유롭게 교환하세요 이러면은 재밌게 할 텐데 황제 드라곤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다 없어졌죠? 아 이걸 얘기 안 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저번에 뭐 조각 18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21개 들어갑니다 삼성. 죄송합니다. 자,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봐봐요. 각성 안 된 거 7개 들어가죠? 각성 안 된 게 기본 7개가 들어가고 1이 11개가 들어가고 2가 14개가 들어가요. 이게 1.5배 2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4가 21개 3배가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중간에는 0.5씩 해서 2.5배 18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걔도 왜 21개가 들어간지 나 모르겠는데 전부 재료가 3배가 들어가요. 3도 네, 뭐 그렇게 됐고요. 사실 그거를 잘못 말해서 네, 댓글 안 달린 거 보니까 크게 뭐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나중에라도 그 영상 보고 수사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플로3는 21개가 들어가고 모든 재료가 3배씩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벤트 설명과 더불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플러스 4 각성인데 메달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메달에 대한 걸 안 했었죠. 기회가 안 돼서. 자 먼저 도움말에 들어가서 각성 디지몬 각성 치가 아니라 메달이 있습니다. 메달이 설명이 있나? 칩 기타 기타 보다시피 메달이 없네요. 아 잘됐네요. 저를 통해서 메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나름 알아왔습니다. 메달이 무엇이냐. 자 여기 이거예요.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는데 금색 메달 같은 경우에는 15% 가량 전투 능력 15% 내외 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특정 능력치에 붙어 있으면은 그 능력치 올라간다고 해요. 은메달은 훨씬 적은 5% 내외라고 하는데 이 메달을 갖고 있는 디지몬이 중복해서 메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는 디펜스에 있는데 공격을 가진 애랑 같이 연구를 해서 나 가는 꽉 찼어? 아우 크다몬 연구를 해서 이게 베이스 디지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디지몬을 넣고 바터 디지몬에 넣으면은 연구해서 특정 확률로 넘어가는데 특정 확률로 메달이 옮겨지는데 문제는 금메달 능력치 많이 올려주는 금메달은 확률이 더 낮고 은메달은 더 쉽다고 해요. 저는 은3이니까 아마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은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메달이 없어요. 은메달을 옮길 거고요. 해보니까 우정도를 채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1단계 0인 상태에서 각성을 해서 메달 금메달 6개를 지어주면은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디지몬이 나오겠죠. 7개씩 들어가니까 사실 플러스 4 만드는 개수 계산하면은 한 번에 이동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료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손댈 단계는 아니고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플러스 4라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플러스 4가 있긴 한데 궁극체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구주아몬을 플러스 4에 넣도록 하죠. 멤버가 별로 없네요. 연구 얘가 우정도가 몇이지? 아 풀이네. 얘에다가 아 이거 아니야 궁극체 궁극체 지지몬 은메달을 가진 콩알몬을 워그레이몬으로 하자. 고메가 만들 일 없으니까 자 워그레이몬으로 진화시켜줍니다. 빨리 넘겨요 그냥. 아 좋아요 이런 이렇게 돼있는데 자 이번에 메달이 넘어가나 보도록 하죠. 세라피몬 같은 경우 특수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데 스페셜 방어력이 방어력도 높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니까 옮겨가면은 그만큼 세지겠죠.
자, 이 워그레이몬, 메달을 가진 워그레이몬을 옮겨줍니다. 플러스 4 만들어주죠. 황제들은 뭐 이벤트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뭐 소리 추가된 것 같지 않나? 내가 뭐 노래를 깐 것 같아. 자, 이 플러스 4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표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보죠. 가드로 가죠. 안 되면 뭐, 지 운명이지, 뭐. 아주 길게 쓸 것도 아니라서. 자, 깜본. 이렇게 메달이 안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만들면 좋게 되겠죠. 자, 나가죠. 벌써 15분밖에 안 지났네. 전부 다 했는데 알차게 했잖아. 이번에 프로스포 공국체는 워가로르몬이랑 다르게 내성 변화를 전부 줄 겁니다. 내성 변화를 할 때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급하게 쿠다몬이라던가 엔젤몬이 될 수 있는 디지몬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쿠다몬 3개 있죠. 쿠다몬 3개, 엔젤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파닥몬이라던가 또 누구 있더라? 뭐 그런 애들. 그리고 홀리 엔젤몬이 될 수 있는 어딨니? 아, 아르마몬. 놀랍게도 얘가 홀리 엔젤몬이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얘가 변해요. 플러스 4까지 만들려면 69기가 필요한데 저는 73기 했으니까 홀리 엔젤몬 초월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 내성까지 가, 내성 변화까지 계산을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번 주 일요일쯤에 좀 더 만들어서 천천히 만들 생각이에요. 이번 프로스포 세라피몬은 메달은 없어도, 비록 메달은 없지만 오래오래 써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멤버는 총 3명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됐고, 자, 황제 드라몬 이번 이벤트 박예인과 정의의 마음 랭킹이라고 여러 댓글 써있던 것 같은데, 랭킹이라기보다는 포인트죠. 예,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할건 관계없이 자신이 얻는 포인트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 뭐 각자 자기에 맞춰서,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먹으면 좋겠네요. 전 자동으로 자주 돌리니까 상급을 자동으로 한 3번 돌린다 치면은 90포인트죠. 예, 한번 켜서 90포인트, 하루에 한 2번 키니까 한 180포인트씩 얻네요. 하루에 12일이면은 아, 10일만 한다고 치면 1800? 얼마나 얻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얻는 거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지금 끝내기 좀 아쉬운데, 너무 짧게 되는데, 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화요일 기존에 요일 캐스트 전부 풀린 이벤트도 끝났고 육성 관련 전부 끝났어요. 식사와 강화 끝났죠. 운도 올려줘야 되는데 운의 능력치 상승 같은 거 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강화를 했을 때 뭐 성장기가 운이 더 빨리 올라간다던가 많이 올라간다던가 성숙기 올라간다던가 궁극체로 하면은 같은 궁극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쿠다몬 3마리 내성 변화하고 내성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화 실패 같은 게 있는지, 내성 변화에 우리 루체몬도 전부 엔젤몬을 만들어서 이러면은 총 쿠다몬 3마리, 엔젤몬 3마리, 홀리 엔젤몬 2마리, 8마리죠? 내성 변화가 얼마나 필요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한 것도 올라가지나? 무효가 되나? 강한 건 필요 없고 약점은 못 바꾸겠죠? 예. 아 맞다, 이걸 얘기 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이번 이벤트 황제 드라몬 상성을 얘기 안 했네요. 자, 얘가 아니야. 얘를 봐야 돼. 너 왜 안 보이냐? 야, 내 이게 플레이하면서 봤었는데, 자. 아 저기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약점이 있었죠. 예, 때리면 특효가 들어갔기 때문에 초월 등급에 강한 게 나와도 뭐 비속성, 예를 들면 저번에 크즈아몬 같은 경우 뭐 걔는 도달라기까지 완전체가 셌으니까 궁극체 자체는 안 쐈는데 그래도 비속성이 세게 박혀서 쉽게 깼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속성 그리고 빛과 어둠 예, 반감되는 건 적습니다. 세 개나 되죠. 전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세 개인데 중요한 게 세게 들어가는 게 없다. 예, 빛, 어둠, 무속성 이거 좀 애매한 애들 있죠. 오메가몬 같은 애들은 불이랑 물이잖아요. 오메가 없어서 모르겠네. 그레이소드가 불이고 아루케논이 물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샤벨레오몬 그것도 플러스 맞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걔랑 그렇고 전작에는 헤라클레스 카페리몬 정도지.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아직까지 세라핌 오파니몬 오파니몬이 핫하겠네요. 쿠주 한번 해보니까 제가 플러스 3 만들었잖아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파리몬 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오파리몬은 수면도 있고 쿠즈 한번 부가 능력이 있던가?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는 빛, 어둠, 이번에 나오는 콩알몬, 프린스 콩알몬, 무속성 이런 애들 가져가면은 깨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혼란이 안 통한다는 거죠. 비교적 변화 기술 중에서 혼란이 나온 편이잖아요. 저도 나왔고 혼란이 안 통해서 혼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빨이 받긴 해도 깰 수는 있었는데 수면이랑 수면이죠. 저기 이게 뭐야? 뭐였더라? 멍이랑 독. 독이 통해? 독이 통하면 좋지. 그렇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데미지만 넣어서 깰라면은 좀 고생이 될 테니까 데미지 덜 들어가고요. 특히 이 황제 드라몬의 기술이 광역기예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때리기 때문에 기존처럼 어떻게든 딸피가 돼도 얘가 큰 기술 한대 맞아주면은 상대 포인트 AP 쌓일 때까지 좀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불가능하고 얘는 무조건 강력기로 다 평등하게 때려잡기 때문에 원래는 단일기가 있는 애들이 하나씩 깎여먹혀서 위험하긴 한데 얘는 그냥 세니까 네, 센 녀석은 강력기 있는 게 좋죠. 많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황제 단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초월급 해보니까 스톤 없이 깰라면은 황제가 이게 팀플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됐건 플러스 4 3인 팟에도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아니, 플러스 4 3인 팟이면 이길라나? 네. 그냥 초월급 드세요. 네. 아, 해볼까? 모집을 하자, 모집을 하자. 내가 끼면 안 되니까. 아, 모집해도 못낄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세라피몬으로 하도록 하고 어차피 6일 이벤트면은 이거 하나면 6일이면은 세라피몬 그럼 만들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든 입 털어서 20분 채웠네요. 자 이번 이벤트 이렇게 끝났고 댓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달려 있으셨는데 영상에 다 나온 거예요. 영상 그거 키시면은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면 다 나오실 겁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뭐 여기 지금 캡처를 보자. 스톤을 얻었는데 당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디지몬 링크즈를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한다. 그럼 무조건 궁극체가 나오는 어둠의 사천왕을 추천드립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된게 나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된게안 나와도 나오는 거에 따라서 칠 수도 있고 처음 지금 시작하면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이게 난이도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아래 단계 돌면서 천천히 하나씩 모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벤트 참여한 거에 비하면은 처음에 너무 좋은 걸 많이 줘서 이벤트도 쉽게 나왔고 지금 들어가면 약간 어려울 텐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 4배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좋다고 봐요. 유대 리더 스킬. 아직 유대 리더 스킬을 활용할 만큼 디지몬이 많이 풀리지 않았죠? 네, 디지몬이 종류별로 하나씩 풀렸고 종류가 지금 한 20개 정도 될 텐데 많이 되긴 했어도 한 종류로 파티를 꾸려 나갈 정도 한 종류를 같은 종족을 하면서 특효가 전부 있으면서 시너지 받고 뭐 계승기 다 하고 이 정도로 나올 만큼 아직 링크즈가 오픈된 지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전에 있던 체력 스피드, 스피드는 됐고 체력, 그리고 리더 스킬 그냥 유대 말고 다른 것들, 이런 건 전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종족이 같을 때 아직까지 종족이 같은 조합이 있는지는 좀 더 깊게 해보신 분들이 아시면 알려주시면은 한 명상 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모르면 나중에 알아와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아직까지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사천왕, 사천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무조건 각성 있으면 좋고, 캡처를 통해 얻는 디지몬은 칩이 10개까지 들어간다는 거, 계승기 보유 디지몬 이렇게 있죠. 계승기 이것저것 있는데 저희 이 디버프계는 좋게 안 봐요. 버프 디버프는 좋게 안 보고, 힐도 모르겠어요. 마비, 독, 수면, 스킬봉인 혼란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되게 좋고, 무속성 데미지도 좋게 안 봅니다. 이 계승기를 통해 나가는 데미지 자체가 낮더라고요. 플러스 4를 해도 낮더라고요. 상성을 찌르면은 센데, 그때 와서 센데, 보유기로 찌르는 게 더 세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황제 드라몬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얘가 오메가몬으로 고유기로 반감이 들어가면은 오메가몬 플러스 4 데려가도 좀 막힐 것 같은데? 예, 세네요. 많이 세네. 이번 나온 디지몬들이 처음 퍼즐 디지몬이랑 비교해서 걔네들은 약점을 찌를 만한 여지가 많았으니까. 예, 사실 처음에 나온 디지몬들이 약했다기보다는 걔네는 워그레이몬, 뭐 오메가몬 이런 특효를 통해서 능력치가 막 올라갔잖아요. 진짜 막, 특히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는 각성이 안 됐는데도 플러스 4 각성 오메가몬만큼 데미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돌았던 거지. 지금 단계가 특효 없이 하는 걸로는 딱 맞다고 봐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고, 초월부터 하려면은. 돌아보니까 플러스 3 쿠즈아몬으로 암속성이니까 암속성 달이라 뭐 한명 목선 하는데 그 이상은 안가고, 안정적으로 깰라면은, 멀티 돌면서 안정적으로 깰라면 플러스 4는 하나 있는게 나을 것 같아요. 4로 도는게. 네, 지금 초보자 세트로 해서 플러스 1로 가도 알파몬이 제일 세죠? 돌아보니까 알파몬 많이 나왔는데 알파몬도 그렇게 힘을 못쓰더라고요. 관계들 하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은 상급 같은거 도는게 낫다고 봅니다. 포인트 모아봤자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오면은 포기한 단계가 올 거예요. 아직 6일이면 많이 남았으니까 한 2일 전부터 달린다고 생각하고, 스톤 너무 쓰기에도 스톤도 한정이 있고 돈 주고 살려면은 요즘 최신 게임 뭐 어쌔신 크리드 정도 가격 나가니까 알아서 잘 배분해서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댓글에서 뭐 추가할 게 나오면 그때 추가하고요. 정보 같은 거 얻게 되면은 세라핌은 플러스 4 진화시키는 건 봐야겠죠? 예, 영상을 통해서 진화 안 시켰네. 디도체는 워낙 오래된 게임이고 제가 딱 라이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일기 쓰듯이 진화시켰는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게임이고 다들 진화하셨을 테니까 굳이 진화할 걸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올리진 않았는데, 플러스 4 오메 세라핌몬 정도면은 올려도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진화하게 되면 올리고, 내성 변화를 하죠. 내성 변화에 대해서 글은 많지만 직접 올리는 영상은 없잖아요. 유튜브에 내성 변화도 올리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끝나기 전에 한번 오고, 다음 이벤트 교체되면 그때 한 번 더 해서 깔끔하게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이벤트 소개 영상,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